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2절 한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이 아가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귀한 자의 딸에 대한 이목구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귀한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를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배꼽이 어떤 곳이에요? 배꼽은 탯줄을 자른 곳이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배꼽하고 엄마의 탯줄하고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배꼽이 나오는 건 탯줄을 자른 거예요. 그 배꼽이라는 거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그의 신부가 배꼽으로 표현되어지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잉태가 되어져서 자라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한 개체로 끊어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NIV 영어에서는 Never lacks blended wine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면 이 배꼽이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라고 할때 카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카세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예요. 이 배꼽에 있는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포도주, 완전한 포도주를 담은 둥근 잔 같은 그것이 배꼽의 모양이다라고 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둥근 잔이 캐셀인데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둥근 잔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면 같은 단어를 쓴 것이 바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떤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사건이 나와요. 이것을 왜 반은 피를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느냐.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길 시는 하나님 앞에 이방에게 임한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겠나이다. 그들과의 언약의 그 피를 뿌릴 때그 양푼에 피의 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그 양푼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피를 담은 양푼. 그래서 이 배꼽이 그 언약의 피를 담은 배꼽이다. 그 그릇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가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4절을 가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할때 여기서도 종지라는 고 표현된 그 그릇이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진 자를 말하죠.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위를 가지고 온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자들이 바로 카세르 종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카세르 종지가
바로 그 포도주를, 완전한 포도주를 담았다. 이것이 배꼽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 담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종지가 그 어미의 탯줄에서부터 끊어져 나왔다라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진 귀한 딸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결실이 되어지는 열매로 맺혀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로 표현되어진 이 배꼽이 탯줄을 자른 심령이 하나님의 완전한 포도주인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담은 종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가진 축복을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2장 22절. 이러한 그 후손이 된 종지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자의 딸의 그 배꼽이 그 완전한 포도주를 담은 둥근 잔 같다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뒀다라는 것은 다윗의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어깨가 바로 정사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그 정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우리의 정사이십니다. 그 정사를 그 어깨에 뒀기 때문에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닫은 곳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사는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의가 돼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십자가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누구도 열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십자가만이 그의 공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가 이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자 그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 믿음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질 때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고백하는 심령 그가 바로 귀한 딸이에요. 그런 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키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 생명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은 자요 그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이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귀신의 매인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는 사단의 권세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열릴지어다 할 때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태를 자른 생명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딸로 신부로 지어진 자는 이 권세를 가진 자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매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인다는 건 뭐예요?
사단을 메어버리면 사단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누구도 그걸 풀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는 누구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자 하나님만이.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 이 정사가 바로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포도주를 담은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둥근 잔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의 보배 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보배 합은 어떤 보배 합이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예수님의 피를 담은 보배 합. 그래서 뭐만 보여야 되는 거야? 그의 피만 보여요. 그의 생명만 보이는 보배 합. 그가 바로 둥근 잔이고 그것이 주님이 볼 때 배꼽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서 말한 이 허리는 어저께 그 넓적다리로 표현한 그 허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것은 배를 말하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자궁. 아이를 배는 그 자궁을 말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허리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기를 갖는 배, 바로 엄마의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자궁이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죠. 그 전신갑주를 할 때 이 허리를 말해요. 그 허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우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해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다 이 말이죠. 선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상태. 그러면 아이를 낳는 자궁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얘기는 진리로 자녀를 낳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로 아이를 낳는데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백합화가 아가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는 꽃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때는 우리도 또한 백합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백합화가 엄마의 태에서부터 잉태되어져서 나온 백합화로서 둘러졌는데 그 둘러진 것이 밀단 같다는 거예요. 밀이 단으로 묶어져서 그 밀단이 내 배에 둘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밀이 추수가 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 이 아가서 7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추수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보여지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추수를 해서 거둬들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잔과 같은 배꼽을 가진 신부요. 또한 그 자궁은 허리에 밀단을 두른 것 같은 모습이다. 많은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추수를 이룬 밀단이다. 많은 자녀를 낳은 허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허리가 밀단을 둘렀다라는 이야기니까 많은 영혼들을 추수를 해서 둘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0장 14절을 가보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합한 채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7장 맨 끝절 말씀에 뭐가 나와요? 합한 채가 나와요.
루벤이 밀을 거둘 때에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아가서 7장 말씀에 밀단을 허리에다 다 둘렀다. 그러니까 밀을 추수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 밀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가 허리를 둘 만큼 많은 자녀들을 낳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그가 또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뚫을 때다 이 말이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뚫을 때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추수를 할 때다. 곧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른 우리는 어떤 때를 말하냐. 합한 채를 구할 때. 13절 맨 끝에 말씀을 보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미래 추수가 일어날 때에 합한체가 향기를 품어내므로써 그 합한체를 가지고 레아에게 그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합한체는 13절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구나. 이 추수 때에 바로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은 그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진 자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포도주가 배꼽에 그득히 담은 그릇 같은 그러한 후손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할 때 그 추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는 밀을 추수하는 그때에 내가 그 추수를 하는 자궁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의 허리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배꼽과 허리를 가진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귀한 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